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연기와 무대 올라운더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네, 먼저 왼쪽부터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자존감 최하에서 자존감, 자신감, 존재감 맥스로 또 재탄생되는 이군 역을 맡으셨거든요. 자, 왼편 먼저 봐주시죠. 왼쪽. 네. 네. 또 이제 뭔가 그 수술하고 나서 또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카리스마나 또 멋있는 모습 딱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멍멍미 역할을 제대로 뽐내시거든요. 직진남 역할 하시니까 그렇죠. 로맨티스트 느낌 좋습니다. 네, 가운데도 계속 봐주시고요. 좋고요. 아, 셔터가 지금 네, 아우 너무 바쁩니다. 자, 이번에 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오른쪽은요, 살짝 뭐랄까 좀 하트 느낌, 좀 로맨티스트 느낌으로 네, 하트 한번 가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네, 정면 다시 한번만 봐주시고요. 네, 또 이제 첫사랑 또 경주연 역을 보고 나서 또 기쁜 모습, 네, 또 반가운 모습, 사랑에 빠진 모습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라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트 다양하게 하트 3종 한번 가볼까요? 보라트! 뭐죠? 보라트! 좋습니다. 이번에 손가락 하트. 네. 오, 좋고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 가운데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다양하게. 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보라트. 좋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가슴 깊은 상처를 지우고 우주 최강의 나르시스트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다 지금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사진 촬영 모두 마쳤고요. 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세현 씨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진세현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이번에도 나쁜 기억 지우개 수술을 개발한 뇌 전문 천재의사 경주연 역을 맡으셨는데요. 이군의 직진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역할입니다. 자,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죠. 네, 또 진세현 배우님도 쉽게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어떤 좀 카리스마 의사 느낌, 또 극중에서 의료계 엘사로도 꼽힌대요. 어떤 좀 차갑고 어떤 네, 차도녀 같은 느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도 골고루 한번 봐주세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직진남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어떤 로맨스 느낌을 한번 섞어볼까요? 하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골고루 봐주십시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네, 또 네, 보라트도 한번 가주시죠. 네, 하트 3종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이상. 좋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 모두 마쳤고요. 네, 이번에는 잠시 기다려주시고, 김재중 씨 모시고 같이 두 분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분이 또 코믹하고 또 사랑스러운 한편의 로코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두 분의 또 투샷 촬영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왼쪽부터 가볼게요. 하트. 하트 가보십시다. 하트. 네. 팔짱 끼고 하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좋습니다. 왼쪽 가운데 골고루 봐주세요. 네. 과연 첫사랑 조작일지, 또 진정한 첫사랑일지, 악연일지, 운명일지, 이 두 분의 케미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다른 포즈 하나만 또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또 다른 포즈, 또 코믹한 이번 또 이번 두 분이 바뀌잖아요. 코믹하게도 코믹한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어떤 뭐 의사시니까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한다던가 포스터에 본 것처럼 아니면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있는다던가 다양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 네, 앙드레김. 네, 바로 그겁니다. 앙드레김.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또 두 분이 코믹한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손인사도 두 분 손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네, 바꿔서도 그쵸. 좋습니다. 가운데도 봐주시고.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골고루 한 번씩 봐주시고요. 지금 댓글이 덩치 차이가 미쳤다, 너무 잘 어울린다, 부끄럽다. 네, 두 분 손 인사도 한번 가볼게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네, 두 분 사진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두 분 아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리고 이종원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종원 씨가 또 하나밖에 없는 형 이군이 이루지 못한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차지한 테니스 스타 이신 역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청량한 미소 뒤에 또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죠. 그리고 현재 또 방송계에서 가장 바쁜 배우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번에 테니스 스타 역으로 나오시니까 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어떤 화이팅 같은 거나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인기남, 굉장한 인기남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로맨틱 가이의 모습, 또 하트 같은 것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귀여운 하트, 오, 요즘 또 대세 하트 하시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게요. 그리고 또 사실 이종훈 배우님이 또 국격을 높인 배우, 모델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모델 포스로도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다 보고 또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멋있는 신사라고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사진 촬영 모두 마쳤고요. 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혜지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또 양혜지 배우님은 또 긍정미와 발랄함으로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로잡는 통역사 전세한 역을 맡으셨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러블리한 엄친딸 역할로 나오시는데요. 경주연 역과 또 친자매 못지않은 자매캠이 펼칠 예정입니다. 자,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실게요. 살짝 그 러블리한, 또 모든 이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러블리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 러블리해요, 러블리해요. 또 귀엽게 또 하트 3종, 다른 하트도 부탁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또 아이돌 하트네요. 진짜 양블리, 전블리. 러블리 그 자체 양해해 주십니다. 저 또 마지막 기자님 사로잡아서 또 귀여운 눈빛 포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또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잠시 무대로 계셔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이종원 씨 모시고 두 분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극 중에서요, 전 연인 관계입니다. 또 이 전 연인 관계가 사실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네, 두 분 사진 촬영 진행해 볼게요.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두 분이 다시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드라마에서 왼쪽 촬영하겠고요. 또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두 분 하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게요. 네, 몸 아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왼쪽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른 포즈 혹시 또 있을까요? 이 아까 두 분은 또 앙드레김 하셨거든요. 앙드레김 이기셔야죠. 네,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실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앙드레김 한번 갑시다. 또 앞에 하셨는데. 네. 네, 한번 가줄게요. 네, 좋습니다. 기자님도 이쁜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두 분 잠시 계셔주시고요. 또 진세현 씨, 또 김재종 씨 모시고 네 분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연진 네 분 사진 촬영 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이 어린 시절부터 또 연결돼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모두 간직한 나쁜 기억 지우개 주연 4인방이거든요. 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기자님들을 향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 어떤 사랑을 쟁취하는 모습, 이런 모습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손 인사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몸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네 분 다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귀엽게. 네. 하트도 다양하게, 재량껏. 네. 좋습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게요. 아, 손을, 네, 이렇게 교차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어려운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게요. 네, 네, 네. 살짝 이렇게 대형을. 화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그, 네, 오른쪽 보는 대로, 오른쪽부터 화이팅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네. 네, 가운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네, 몸 살짝만 더 앞으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화이팅! 네,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화이팅 해주시고요. 화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윤지훈 감독님까지 같이 모시고 다섯이서 사진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윤지훈 감독님! 또 친히 가운데로 또 네, 와주셔야죠. 자, 바로 단체 사진 진행하겠습니다. 네, 살짝 붙어주시고요. 자, 왼쪽 먼저 가볼게요. 네, 감독님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으로 지칭하는 거. 감독님은 하트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요. 이번에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살짝 대형 틀어서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내 끝에 있는 분을. 좋습니다. 또 윤지훈 감독님도 같이.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보시고 화이팅 한 번만 다 같이 해볼게요. 제가 나쁜 기억 지우개 대박 기원하면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 대박 기원 화이팅! 네,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네, 그 화이팅 포즈 그대로 가운데도 해주시고 왼쪽도 한 번만 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도 해주세요. 네, 조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잠시 이 다섯 분은 잠시 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밤 9시 40분 첫 방송될 MBN 금토 미니 시리즈 나쁜 기억 지우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기자님들 또 이쁜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